나 진짜라니까. 그분은 기회라 쓰고 나는 달렸고 환자는 살았고 덕분에 박 교수님의 위기를 넘쳤고.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완전 포스 장면. 아우라부터 남다르시고. 아니 어떻게 스크린만 보고 기웅인 걸 맞추냐고. 그렇다니까. 환자 비핀 떨어지지. 박 교수님은 막 속수무책이지. 1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환자 파인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한 방에 딱 텐션 유머 소락스. 어? 저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방금 그거 제 돈이었는데? 오랜만이다 장한재야. 잘 있었냐? 끊어.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소문 못 들었어? 어, 못 들었는데. 지난주부터 여기서 일해나. 너 보도 따자마자 현준 선배 병원으로 갔었잖아. 억대연봉 받겠다고 따라 나가더니 왜? 뭐 때문에? 정말 소문 못 들었냐? 어, 정말 못 들었는데. 좀 듣고 다녀라. 몰랐어? 그 자식 내부 고발자로 완전 찍혔잖아. 내부 고발자요? 서우진이요? 현준 선배가 병원 운영하면서 야루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. 의료 장비 회사한테 뒷돈 받고 시술 남용도 좀 하시고 뭐 대리 수술도 좀 시키고. 그거를 우진이 놈이 위에다 찔렀나 봐. 이번 주 김 교수 너랑 한다? 나? 나 아니야. 그 일로 동문이며 아는 의사들 죄다 우진이 놈 보이콧하고 연판장까지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. 같은 의사끼리 뒤통수 친 개쓰레기라고. 그 뒤로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을 거라며. 아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래요? 주말이랑 야간 당직 세우려고 센터장이 데려왔대나 어쨌대나. GS가 워낙 사람이 딸리지 않냐. 근데 니들 아직도 좀 그런 사이냐? 뭐가요? 야, 본과 때부터 너희들 유명했잖아. 눈만 마주치면 서로... 뭘 봐? 닥쳐! 나 말해볼 사람? 또 니네 둘이야? 다른 사람은? 파키는 누가 갈래? 비켜. 네가 비켜. 까불래 진짜? 죽을래?